더 마스터의 문을 두드린 지원자들. 운명의 해답을 얻기 위해 쉴 틈 없는 테스트가 이어졌는데 한치 앞도할 수 없는 3차 테스트. 과연 마지막에 웃음을 지을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 마스터와 지원자가 1대1로 짝을 지어 이루어지는 무감 세우기. 화선당 마스터와 박홍희 지원자의 무감 세우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강미연 지원자를 위해 이평자 마스터가 나섰다. 오늘은 말 그대로 테스트야. 응? 테스트인데 어떤 여기서 꿈님이 있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뭔가가 좀 안 좋은 게 집혀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뽑아내서 알아서 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몸에서 오르는 대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누가 나무랄 사람 없어. 그걸 보자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마스터의 격려 속에 시작된 테스트. 좀처럼 반응이 없는 지원자. 눈 떠.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혼자서 왜 중얼중얼해? 지금은 신랑 생각도 애기 생각도 다 털어야 돼. 다 털어야 되고 본인 생각만 해야 돼. 그러니까 집중력 할 때 부살머니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냥 저 살아왔던 것도 생각나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 머리가 그냥 하얘져 버렸어? 네. 응? 네.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네. 응? 네. 그러면 신이 아니네. 선생님이 출근하는 거 들어왔지? 그런데도 불살머니만 맨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애기 생각만 했어? 응? 가서 세수하고 와! 지원자를 매섭게 질책하는 마스터. 그럼 여러 사람을 고생을 시키지 마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랬지? 가 세수하고 와! 지원자 강미연은 3차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은 채 의식이 시작되고 입어야 될 시기가 되면 애기 옷을 입을 때 입혀줄게요. 지금 한마디도 다 제대로 못하고 지금 애기 옷부터 입어. 신령님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옳은 영검이 있는 신령님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제대로 읊어대야지. 답답한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자, 저리 가서 엎어져. 물 못 죽었어. 아, 물 한 잔 잠깐 먹고. 물 못 먹었어. 안 줘. 물값을 해야지. 그럼 지금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갑자기 지원자를 밖으로 잡아끄는 마스터. 그녀를 괴롭히는 원인은 무엇인 걸까? 갑자기
굵고 매섭게 돌변해버린 지원자의 음성과 말투. 너 누구야? 너 나하고 같아? 네가 나하고 해보자고? 어? 누구야? 나하고 알아! 누구? 아! 너 누구야? 몇 사람 아래? 놀자고? 놀자고? 한번 놀아보자. 빨리 말해. 안 나가? 누군지 말해. 누가 못 나가. 내가 예쁜까지 볼 것 같아? 시켜! 이씨. 너 여자야, 남자야? 나? 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내가 내 애인 데리고 왔어. 왜? 야, 이씨. 나가. 어느 한쪽도 굽히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황.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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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갈 거야. 너 내가 무섭냐? 왜 안 나가지? 너 내가 무섭냐? 아니. 너 내가 싫어! 너 한번 해보자. 어. 야, 나 번호 좀 몇 개 봐라. 한번 해보자. 어. 이런 이 못돼 처먹은 육지 처참할 이 작기야. 나 오래 살았어 여기. 거야. 이런 아무도 못 줘. 너 갈 대로 가야지. 왜 사람 몸에 들어와서 집을 틀고 어려서부터 들어와갖고 생활을 못하게 죽을래? 죽을래? 칼 들이댈까? 아니요. 어? 이게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봐요. 근데 어? 지금도 나불거려?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누구야? 연이 어렸을 때 같은 학교 다녔던데요. 전 죽었어요. 친구야? 미연이 친구야? 네, 난 죽었는데. 어. 아,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왜 들어왔어? 어떻게 해줄까? 응? 어? 나 얘 좋아했는데 나는 죽고 얘는 살아있잖아요. 야, 인연아. 너 갈 대로 가. 응? 어? 너 여기 선생이 얼마나 무서운 어? 선생인 줄 알아? 너 몇 살인데? 어? 너 몇 살이야? 10살. 10살? 네, 죽었어요. 어? 어떻게 죽었어요? 너 그럼 얘기는 한번 들어줘 볼게. 어떻게 죽었어? 차에 치였어요. 차에 치여서? 미연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왜? 못 봐요, 절대. 불쌍하다. 응? 응. 그래, 불쌍해. 불쌍하니까. 확실하게 나간다. 어? 나가자. 내가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옷도 네. 주고. 어? 네. 자, 나가자. 하나 둘 셋 하면 나가자. 어? 뭔 미련이만어 그렇게. 하나 둘 셋. 아직 끝이 아니라는데. 그 다음에 또 여자 하나도 있잖아. 여자 하나도 있잖아. 시끄러. 난 무서워. 나는 쟤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래. 난 쟤 없다고. 너 왜 들어와서 그럼 왜 가는 길을 막고. 응? 아니 한 아까 그 아저씨가 한 쫓아왔어. 나 쟤 없어. 난 얘 괴롭히지도 않아. 그러면은 왜 들어와서 그 수십 년을 갔다 그러고 있는데 왜? 응? 아, 난 진짜 갈 데가 없어서. 말 안 해 또? 올라간다? 올라가? 갈까 또? 응? 가 안 가? 아, 갈게요. 가 안 가? 갈게요. 간다고. 응. 아, 근데 응. 내가 그냥 못 가지. 그럼 어떻게 해줄까? 내가 잘해줄게. 나도 어. 옷 주고 가야지. 옷 여기 다 있어. 근데 옷 주고 또 뭐 줄까? 응? 돈 줘. 돈 줘? 응. 동전. 동전 줘. 동전 좀 갖고 와봐. 어디서 못 나가지 나도. 동전 있어?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자 가자. 가자. 동전 받았지? 가. 가자, 손벽!
하나, 둘, 셋! 갔어, 안 갔어? 갔어. 응. 남자는 또 어디서 들어왔어? 피곤하다. 개꾸. 개꾸가 들어왔구만. 왜 하필이면 들어오고 X여, 여기로. 나갈까, 안 나갈까? 아,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 나갈게요. 어?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자, 절해. 자, 이제는 빼낼 거 빼냈으니까. 어? 이제 잘해보자. 어. 자, 이거 마지막 기회야. 어? 다시 시작된 의식. 지원자는 자신의 신명을 마주하여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까? 산신령이야! 산신령이야? 아, 산신령님 오셨습니까요? 어메, 몰라 뵀어요. 바로 할 줄 알았죠? 어. 어머야! 그럼 누구요? 동자야. 동자야? 가만 있어봐. 너 진짜 누구야? 너 누구야? 진짜 동자야? 날 똑바로 봐. 동자야? 어? 동자야. 동자야, 근데 왜 왔어? 응? 뭐, 왜 왔어? 잠깐 놀러 왔어. 잠깐 놀랐어? 너 어디서 왔어? 나 바람 구름 타고 왔는데? 바람하고 구름 타고 왔어. 나 언니, 나 여기 언니랑도 같이 왔는데. 잠깐만. 진짜 동자가 왔나 안 왔나 볼게. 어? 너 진짜 동자 맞아? 응? 동자 맞아. 근데 왜 산신 할아버지 왔다 그러고, 어? 너 동자가 왔는데 산신 할아버지하고 같이 왔다 그러는데 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X여. 너 진짜 동자 맞아? 진짜 동자 맞냐고. 산신 할아버지 오시는데 뭐 산신 할아버지 왔다 그랬으면 온 거지. 어, 소름 끼쳐. 자, 뭐. 오셨는데. 너 동자 왔어? 어? 네, 아버지. 정신 차려. 진짜 동자야? 빨리 말해. 동자 아니. 누구야 그럼? 야, 빨리 말하라고. 어디다가 나 눈을 흘겨. 나 7살짜리. 아유, 아니 잠깐 놀길래 잠깐 들어왔어요. 아 진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의문의 존재들. 근데 산신 할아버지가 왔는데, 어? 무슨 동자가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다 그래놓고 긴 줄 알았지 그래. 너 장난을 하고 있어 지금?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가. 오, 그냥 아주 작살을. 발표.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나가요. 어? 나가요. 너 나가 안 나가? 어? 잘할게요. 녹록치 않은 시간의 연속. 자, 얼른 해. 안 돼? 안 돼요.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어, 빼낼 건 빼내도 본인에서 마음 문을 열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를 어떻게? 어? 본인 마음이 이런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그러는 거로. 네. 어? 1차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마음을 너무 부담을 갖고 온 것 같아. 어? 알았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신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 속 안에 이제 있는 게 조금 더 빠져야 되고, 그는 이제 이 단시간에 이게 좀 힘들어요. 저희는 너무나 오래 묵은 허주가 많고, 또 내 몸 안에 집을 틀고 이렇게 된 허주 잡신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천갈래만 이 생각을 했다 저 생각을 했다가 마음 자체를 본인 자신도 어떻게 간추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어쨌든 오늘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자, 그거 같아요. 제가 아직 마음을 못 비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머릿속이 너무 뭐가 이렇게 많이 차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차례는 방울신녀 마스터와 지원자 이영호. 그래도 여기까지 와준 것도 어쨌든 본인이 신이라는 존재감을 아시고 오셨으니까 내가 잘해줬어요. 상문, 진상문이라 그러잖아. 한 3년 안에 돌아가신 상문에서도 들어오시고 나중에 내가 뽑으면서 얘기할 거야. 일단 부정부터 싹 걷어낼게요. 네, 네. 자, 잘해봅시다. 네. 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결의를 다지며 시작한 의식. 영옥 씨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운명의 방향과 대답을 얻어갈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의 지원자. 조용히 정신을 집중해 보는데 앞에서 보인다. 할머니, 불사 할머니야. 할머니가 아까부터 하는데 너가 지금 못 받고 있어. 집안에 벌전이 많다 보니 시원하게 들어서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서 조상을 다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잘 받고 있다. 힘내서 해보자. 어시야. 할머니만 계속 보이는데 이번엔 성체에도 보이는데. 응?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몸으로 실어야 돼. 그지? 그럼. 그걸 자꾸 보다 그걸 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할머니가 오셨으면 감흥을 하셔야지 편안하게 할머니가 오셨는가 누가 오셨는지 몸으로 제자가 감흥이 되고 할머니가 오셨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할머니 그치? 마음이 어떤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자꾸 영감으로 받아야 돼 알았죠? 자, 잘하셨어 계속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 배에. 원앙이 뭔 줄 알아? 40대. 이런 식으로 40대, 50대에 젊어서 간 사람. 원한 말고 원앙이 됐다고. 이런 조상들이. 집안에 남자들이 다 명이 짧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앙이 돼가지고 힘들게 젊어서 간 아니지고 몫이 지다 보니 원앙이 되고 이 원앙이 어디에 잘 붙게? 자궁이야. 자궁에 잘 붙어. 그럼 한 번씩 자궁이 아팠을 거야. 분명 허리 자궁이 아파. 네, 많이 아파요. 또 재앙이 가마. 아파. 알았지? 그러니 자 이렇게라도 말로 흔적으로 표적이라도 주면 자 오늘 잠시 잠깐 내려앉으시고 우리 이용옥이가 신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조상을 불자고 오는 자리가 아니다. 금일날에 다 이렇게 조상님들 잠시 잠깐 물러나야 야가 밥도 주고 뭐 닦아주는 거 사도 간 들러가다 받으러 갈까 아이가? 붙어있지 말고! 편안하게 나는 시인이야. 난 선녀야. 난 제자야. 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간절하게. 알았지?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하는 지원자와 마스터. 이번에는 그녀의 신명이 답을 줄 수 있을까? 어? 뭐 감질렀는데 뭐라 질렀어 방금? 불사 할머니다. 네, 불사 할머니다. 왜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자손 도와주려고 오셨어? 불사 할머니한테 왜 본인이 소리 질러야 돼? 불사 할머니다 하고. 오른쪽, 오른쪽에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귀에 들리고. 오른쪽에 귀에 대고 계속 불사 할머니다. 너가 혈줄이 열려야 돼. 혈이 열려야 된다고. 일단, 혈이 열리려면 어떡해? 몸을 좀 띄워줘야 되겠지? 띄워야 혈이 열릴 거 아니야, 그지? 혈이 너무 많이 막혀있어. 여기서 막혀요. 계속. 그러니까, 혈을 이렇게 뚫어내야 된다고. 오줌을 싸도 돼. 막 뛰어, 그냥. 자, 한 번 더 힘내서, 혹시 잡고 싶은 누군가 있어? 방울이라든지, 오만기라든지, 다른 거.
잡고 싶은 게 있어. 오르는 발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그런 지원자를 유심히 살피는 마스터들. 끌어들였다. 끌어들여.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떨어지니.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맞아요. 합창으로, 합창으로. 누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 잘하고 있고 끌어들어오고. 누가? 누가? 정해봐. 선녀도 좋고 공자도 좋아. 와야 점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영검자랑을 해야지. 그치? 영검한 영검을 어? 또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애기씨 한번 불러봐. 누가 왔을까? 자, 똑바로 들고. 저 누굴까? 누굴까? 손녀가 동작가. 손녀 같아요. 어? 손녀 같아요. 가만히 손녀야. 동작. 우리 동작 누구 나왔을까? 내가 손녀랑 온 것 같아요. 어? 손녀랑 온 것 손녀랑 왔어? 어, 그럼 손녀가 있으면 동작이 있지, 그지? 엄마가 이 시내길을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엄마 말이 이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갈까? 똑똑하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럼 우리 동자 연금 한번 볼까? 연금 한번 보자. 우리 동자가 정을 얼마나 잘 보려나? 머리가 아플 거래요. 아, 머리 두통이. 아, 머리 아파요. 아, 머리가 맞다네. 아유, 머리가 잘하네. 많이 아프네요. 어, 맞대. 어, 똑똑하네. 아, 미소는 짓고 있지만 조금이 아프대요, 머리가. 고생했어요. 아유, 똑똑하네. 아픈 것만 보이네요. 야, 아픈 것만 보이네요. 아픈 것도 맞아야지, 재수가 좋을지. 너는 무슨 동자야? 어디서 왔어? 큰 바다에서 왔어요. 큰 바다인데 어느 바다? 아주 큰 바다. 어? 동서남북 어디? 동서남북 중에 어디서 왔어? 동해에서 왔나? 흥서동해. 어, 동해에서? 네. 아유, 그렇지. 그래서? 어, 그렇지. 아유. 아유, 똑똑해. 끌어들여서 이 천년을 왔어. 천산동자 아니야, 동북동자 같이 왔어. 여기 큰 부채 있는 구나, 같이 왔어. 이쁜 거야, 이쁜 거. 어, 그래, 맞아. 맞아. 이거 아니라고. 어, 이렇게 이쁜 거. 맞아, 맞아. 어, 그래, 그래, 맞아. 알았어, 이제. 이제 테스트는 잘했어. 알았지? 자, 오반기로 이렇게 자꾸 한번 뽑아볼까? 응. 아, 자.
자, 어떤 좋은 일을 여기다 들고 똑바로 들고. 아이고, 아이고, 너 뽑을 줄 몰라서 이렇게 뽑네. 자, 잘했어, 잘했어. 자, 하나 더 뽑아볼까? 이렇게 눈 감고 내가 딱 잡히는 거 뽑아야지.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래, 그래. 됐다, 됐다. 아유,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이제 온다.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네. 나도 눈물 나. 잘했어. 꼭 나랑 당첨된 사람 같아, 둘 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고, 힘내자. 기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닫고 살아서 너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걷어주면서 자꾸 올리니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자가 맞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하고 나니까 감격스럽고 또 죄송스럽고 뭐 그런 마음이 교차했어요, 마음감이. 이제 끝나고 보이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속도 후련하고 가슴 답답한 거 쑥 내려가고 너무 좋아요. 마지막 무감 세우기에 도전하는 눈꽃 마녀와 정영준. 지금부터 먹는 부석을 내려서 너의 억눌려 있던 자아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 거야.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두 사람. 과연 지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얻게 될 수 있을까? 끝까지 다 마셔. 알았어. 장배야. 네. 얼마나 간절하느냐. 주마 마장. 박상만아, 도꼭 받들어 주노. 떨림과 긴장감 속에 진행되는 테스트. 자신의 운명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결코 가볍게 다가올 수는 없는 법. 당사자도. 바라보는 이들도 모두 긴장된 순간이다. 갑니다. 뭐 느꼈어? 소나무까지. 어? 소나무까지. 소나무가지? 네. 소나무는 1월 성신이 네. 그 일성정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 네. 그러면 소나무가지를 느끼면서 대화를 가슴으로 해봐봐. 소나무가지를 보여주신 성수가 누구시냐고. 알았지? 네. 다시 뛰어. 자. 저분 옥색 도포? 네. 옥색 도포 할아버지? 네. 싫어야 돼. 어? 1인칭이야. 어. 있지? 우리한테는. 씨. 뛰어, 뛰어. 숨고를 틈 없이 이어지는 테스트. 제가 답답한데. 너 답답해. 예. 이제 답답해.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뭐 아니면 도고. 예. 어? 생각에 상념이 깊기 때문에 일장일단이라는 말을 다 붙였어.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인생의 마지막인 거야. 답답하지 않게 집중하고. 선생님 눈 마주쳤지. 눈동자. 자, 손가락 보고. 하나, 둘, 셋. 눈 감어. 자, 정영준 대답해. 영준이. 네.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 들리지? 네. 자, 딱 소리 들리지? 자, 하나, 둘, 셋. 자, 내 안에 할아버지를 본다.
보고 할아버지가 왜 답답한지를 느끼는 거야. 선생님 1인칭으로 대청문에다 실어준다. 알았지?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옥색 도포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는 언제 오셨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는 친가뿌리예요, 외가뿌리예요? 외가요. 외가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몇 대 주이신지 70대가 4대? 4대의 외가부리의 할아버지. 그럼 명패가 무엇인지 일러주십시오. 글산. 뒤에 도사. 글문 도사. 글산 도사. 뒤에는 산. 산. 네. 뒤에는 산.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어느 분하고 오셨어요? 여자. 여자? 무슨 옷 입었어요? 소고기. 하얀 옷? 네, 머리 땄고. 머리를 딱? 따왔어요. 아, 따왔어요? 네. 그러면 그 하얀색, 흰색 한복을 입은 그 주인공하고 통신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 목소리 잘 듣고. 자, 하나, 둘, 셋. 하얀색 신복을 입으신 여성수. 할머니는 어떤 명패를 갖고 오셨나요? 명패 없으면 당신의 신분은 누구십니까? 죽었어. 어? 죽었어. 그래, 당연히 죽었으니까 홍대기 떴겠죠. 어? 내 말은 빌었던 할머니냐, 어? 공을 들었던 할머니냐. 아니, 그냥, 그러면 그냥 따라왔어? 네. 그러면 성숙군은 풀어야 되네. 어? 네가 벌써부터 성수의 본능에 따라들어. 어? 정신 못 차리지? 날카롭게 터져나오는 마스터의 질책. 글문 할아버지 나와. 사대조 할아버지. 어? 사대조 갖고 불리겠어? 어? 뒤에 또 애기도 안 돼. 그렇지. 그럼 그 애기를 만나볼게. 그건 지금 대청문 열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뛰어서 네가 싫어. 어? 자, 이거 벗고, 갓 벗고, 자, 동자방울 들고. 살려달라. 네. 살려달라고? 근데 죽이고 싶어. 그렇지, 내가 널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 옷 좀 갈게. 옷? 옷. 옷? 애기 옷 줘봐. 너 하나만 아닌데. 여자가 옷. 여자 옷. 너 하나만 있잖아. 남자애도 있잖아. 꼬맹이는 안 어울려. 꼬맹이랑은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래요. 우리 영준이 제잔지 아닌지 봐야 되지. 제작대 가는 거 걸리거든요. 높으신 신령에서 이미 너를 사할 수도 있어. 이해하지? 엄마 보고 싶대요.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애기는 몇 살인데? 응? 다섯 살? 네 살이요. 네 살? 응. 우리 애기 잠시 잠깐 선왕에 머무는 거 어때요? 듣기 싫어? 찾아볼게요. 해보겠다. 응? 자, 너 앉아. 사봐. 애기, 응? 네 살 애기, 엄마 보고 싶다 그랬지? 엄마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날 잡고 시 잡고 약속은 지킬게. 지금? 지금 볼 수 없는데. 이대로 둘 수만은 없는 상황.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지원자.
그동안의 서름까지 담긴 눈물이 흘러내리고. 죽겠지? 네. 자,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봐. 내가 지금 빼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야. 남자, 여자 한 명씩 남았어? 키 큰 남자? 남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뺀다. 한꺼번에 뺄 거야, 선생님이. 노궁열로. 아니면은 네 입으로. 이해 갔어? 어? 대답 안 해? 대답. 다시 한번 시작된 퇴마 의식. 아이씨, 영준. 자, 눈 떠봐. 난 너의 신이 궁금해. 신을 보고 싶어. 마지막 해. 쉬러 가. 일어나. 마지막이야. 누가 됐든. 싫어서 보이란 말이야! 이해 갔어? 이 악물고, 옴니 깡물고. 지원자 정영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불쌍해서 왔는데. 불쌍해서 왔는데 누구야? 외할아버지 동생. 그러면 너한테는 작은 외할아버지야? 서열이? 외할아버지 동생이면 작은 외할아버지죠. 작은 외할아버지. 어? 그리고 왜 왔어? 어? 죽이려고? 지원자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말. 어떤 조상이 외손주를 죽이고 애미 애비도 다 데리고 가는 조상이 어딨어. 영준아. 네. 너 아무래도 이게 가기 힘들겠다. 어떻게 뚜껑을 열었는데, 어? 전부 빙의 투성이고, 조상기 투성이냐, 응? 옷에 갖고 와. 너는 반드시 빙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조상 가래를 잡아야 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 너가 나랏밥을 먹기 위해서도 옳은 정신이 필요해. 잡아. 오늘은 목 짓고 귀 짓고 너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어온 빙의를 선생님이 다 쳤어. 그렇지? 그러면 조상의 바람이잖아. 조상의 바람은 또 눌러가면 돼. 이해하지? 됐었어. 자, 정면 보고 절 세 번 해. 결국 마지막 지원자 정영준도 무감 세우기에 실패하고 말았다. 짧은 시간 동안에 100% 빙의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이제 연가를 보내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신의 가물이었지 정말 원신이 세차게 차고 든 건 아니었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아쉬움이 남지만 1%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그 가능성을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다시 온다고 믿습니다. 신이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진짜 너무 시원하거든요. 짐을 하나 이제 여기서 버리고 가니까 너는 이러니까 이래.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명도 없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신 받아야 돼. 아니면 뭐 조상이 어때. 아니면 뭐 그냥 돈만 요구하는 그런 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못 믿었고 제가 느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네 명의 도전자 중 무감 세우기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한 최종 관문 진출자는 단 두 명으로 좁혀졌다. 최후의 1인을 뽑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는 탱화 속 신 맞추기. 각기 다른 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네 장의 탱화. 지원자들은 검은 천으로 덮인 각 탱화 속 신의 모습을 느껴지는 대로 묘사해야 한다. 과연
이들은 영적인 기운과 마음의 눈으로 신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두 사람 중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집중 잘해서 어떤 형상이 보이고 꼭 누구누구다 그걸 모르겠으면 어떤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왼쪽부터 순번이 1번이에요. 하늘색 비슷한 옷 입고 모자가 쓰시는데 색은 검은색인데 뾰족하게 보여요. 두 번째는요? 빨간 옷. 빨간 옷? 혹시 뭐 손에 쥐고 계시는 게 보이나요? 하얀 숱이 달린 거? 하얀 숱이 달린 거. 자, 세 번째. 하얀 소복 입은 분. 모자가 하얀 모자 썼어요. 노란색 옷이 보이는데요. 노란색 옷? 네. 이분도 손에다 뭐 들긴 틀었는데 박물인지 부채인지. 하나 더요. 네. 장군 이렇게 티셔 나온 거 두고 봤지. 예, 그거 뭐. 옷 색깔은 뭔 거 같아요? 그저 그, 약간 금빛. 금빛. 장군. 두 번째. 이건 주관인가 뭔가 주관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자 선생님인가? 주관 같은 거. 색깔 같은 건 안 느껴져요? 주관이. 약간 진한 파란 꼰조. 짙은 색깔. 네. 세 번째. 이거 대신 할머니가 뭐? 세 번째는 대신 할머니. 하얀 거. 이거 꽃가 쓰시고. 그게 아니, 3번? 그니까. 그게 여기 3번. 3번. 여기는 검은 갓 보이거든요. 검은 갓. 갓 쓰신 거. 갓. 갓만 보여. 네. 갓만 보여, 검은 갓.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맞춰봐야 더 괜찮다고 봅니다.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현재 뭐 여기 제자들이 만족을 했고. 이거는 불사 대신으로 갔기 때문에. 드디어 마스터들의 최종 회의가 끝나고. 더 이쁘다. 더 이뻐. 아까 테스트 맞추던 거 더 이쁜 거 같잖아요. 신꽃이 피니까 좀 다르게 살겠죠. 생기하죠. 자, 1차, 2차, 3차 테스트를 완벽하게 치르신 두 분에게 일단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두 분 중에 최종적으로 한 명이 선발이 되지만 그 두 번째 분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점수의 차이고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이 탈락되는 거지 신명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시간. 정막과 긴장만이 흐르는데 최종 합격자는 이영웅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속 시원하고요. 한편으로 또 이제 제가 잘 걸어갈지 걱정도 되고 잘 이끌어주시면 열심히 나 같은 사람들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맞아요. 그게 진심이지 뭐. 다른 말이 있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간이 많이 하고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고. 무엇보다 또 영원히 맑고 때묻지 않고. 그런 거 많이 좀 도와줬어. 박홍희 씨는 이제 인생에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연세에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혼신의 힘을 다한 거를 알아요. 그런 눈으로 나 보지 마. 가슴 찢어져. 그러니까. 마음 아파. 너무 속상하고 여기는 선생님들도 너무 마음 아파요, 사실은. 점수차도 얼마 안 나요. 2-3점이야, 2-3점 나는 거야. 너무 늦게 온 게 후회돼. 아, 늦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아니야, 당신의 나이가 걸림돌은 절대 아니었어. 충분히 신인 걸 증명을 했고. 그럼요. 충분히 이 길 가야 될다는 거를 느꼈을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당신이 제자라면 오늘 천문을 열어서 내 성수전을 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네, 확실하게 길이 정해졌으니까 마음은 편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때 가서는 나한테도 빛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 같이 들어가야지. 선생님, 선생님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나가. 되게 홀가분하고 되게 이게 되고 나면 슬플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기뻐서 눈물도 안 나오고요. 차라리 빨리 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너무 속 시원하고 좋아요. 다음 주 최후의 1인이 또 한 명의 운명의 결정자로 탄생하는 순간,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운명을 함께 시작할 1인의 마스터. 운전이 그냥 실력만 생각해서 잘 봐줄 수 있게. 신의 부름에 따라 새롭게 태어날 그녀의 도전. 그 눈물겨운 도전의 기록이 더 마스터에서 공개됩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